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과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 반갑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이. 봉독한 구약 본문의 주인공은 사라의 몸종이자 아브라함의 소생을 낳은 애굽 여자 하갈입니다. 하갈은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그녀의 주인인 사라의 미움을 받아 집을 떠나 갈곳 없는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막에 내몰린 이 여성은 양식과 물까지 떨어져 죽음을 앞둔 현실 앞에서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더불어 목 놓아 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처절한 한 여성의 기구한 인생은 마냥 지나칠 수 없는 무게로 그리고 장면으로 찾아오고 여겨집니다. 신약의 말씀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입니다. 병든 어린 딸을 위해 예수께 찾아와서 간절히 치유를 부탁하는 이 이방 여성은 자신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까지 비하하면서 딸을 위해 간절히 호소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구약과 신약 본문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 여성이고 죽음을 앞둔 아들과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오늘 귀한 해피빌 장로교회 강단에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2장 21장의 본문을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저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해피빌을 방문한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15년 전 이맘때 해피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제가 듀크 대학으로 유학을 와서 약 3개월간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료 유학생들이 장도 보고
또 한국 음식도 먹고 머리도 깎을 수 있다 하는 말에 어딘지 모르고 그냥 차를 얻어 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분들과 한국분이 운영하는 미장원에서 먼저 머리를 깎고 그 다음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몇 달 만에 접하는 한국이시라 매운 육개장이 생각났습니다. 오랜만에 맛본 육개장,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육개장을 먹으며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매운 소고기 생각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흘린 눈물에 함께 온 유학생들로부터 한참 동안 놀림거리가 된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회의비를 하면 제 기억에는 육과정과 어머니 단어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어머니, 참으로 먹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저절로 가슴 한켠이 아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영국 문화원 2004년 비영어권 국가 사람들을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mother를 뽑았다고 합니다. mother가 1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란 단어에 가슴이 따뜻해지고 설레이지만 또 어머니를 일찍 잃은 분이나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들 그리고 그 상처를 아직까지 치유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마냥 좋은 기억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현재 어머니와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 어머니인 분들은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또 먼저 자식을 떠나보낸 분들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했거나 또 현재 가정을 이루지 못해 어머니로 불러줄 존재가 없는 경우에는 또 어머니라는 표현이 커다란 아픔으로도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니라는 단어는 우리 각자가 처한 처지와 형편에 따라 여러 다양한 느낌과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만큼은 창세기에 나오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이 페이스빌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하갈이라 불리는 애굽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어머니의 자격으로 등장합니다. 21절에서 하갈을 가리켜 어머니, 곧 어미라고 부르는 데에서 분명히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 여인 하갈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후손과 별 상관없는 인물이자 성서에서도 주목받지 않는 인물입니다만 특이하게 성서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갈에 대한 일화가 창세기 16장, 18장, 그리고 21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 하갈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래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여주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주인의 강요에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시바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잠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만 얼마 못 가 사라의 시기로 어려움을 겪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갈의 일생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아마도 하갈이란 이 여성의 삶이 이렇게 기구한 것은 바로 성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녀에 대해서 창세기가 무려 3장에 대해서 걸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성의 기구한 삶을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갈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무엇일까? 먼저 하갈 같은 여성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갈 같은 어머니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하나님과 성서가 이들 여성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창세기 16장과 21장을 읽다 보면 그저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작은 불화에
북 문제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 사라의 몸종 하갈이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 후에 겪게 되는 고통과 절망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이스마엘도 아니라 하갈이 그 주인공입니다. 달리 말하면 창세기의 본문은 어머니 하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 하갈은 아브라함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여인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흐름에서는 전혀 그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갈도 사라처럼 아들을 낳지 못하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당시의 비인간적인 풍습의 희생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비인간적인 풍습은 여러 방식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하갈처럼 괴로움을 겪고 있거나 또한 겪으신 분들이 적지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어머님은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 곳곳에는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 그리고 고통받고 사회에서 외면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변치 않은 출신에 신분도 진동치 않으며 평생 남의 일만 하며 홀로 어린 자식을 뒷받침하는 어머니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나 알고 보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이 여러저러 사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모두 다 마찬가지인 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갈은 특정한 여성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어머니 하갈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돌보셨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본문의 주인공은 하갈이기보다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이 두 차례나 주인집에서 쫓겨나 거친 광야를 헤매며 목숨을 잃을 뻔했고 그 가운데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이제껏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7절에서 당신은 저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친 것이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하갈이 괴로움 가운데서 울부짖었을 때 하갈의 모자가 죽게 되었다고 목놓아 울었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점을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오는 천사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어린 아들과 죽기를 기다리며 모자가 마주보며 소리내어 방성대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그 장면을 상상해보자면 어쩌면 하갈은 자신의 한많은 인생을 한탄하며 때론 무서운 분노로 표출하며 또한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의 신분으로 태어난 그 사실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아버지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어린 아들의 울음소리에 불쌍한 아들을 쳐다보며 자기 자신을 더 비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으로 저놈만 낳지 않았으면, 저놈만 없었다면 내가 편히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두 모자가 마주앉아 소리내어 슬피 우는데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울음소리를 들으셨는데 하갈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하갈인데 왜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소리가 아닌 아이의 울음소리에 하갈에게 나타난 것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갈로 하여금 그가 원든 원치 않았든 삶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는 존재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은 어린 자식의 울음소리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 자식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갈에게 이스마엘은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또한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을 통해 하나님은 하갈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라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 역시 일평생 크나큰 짐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귀신 들린 딸을 통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보면 어쩌면 그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오늘 두 여인의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일찍이 홀로 된 어머니의 아들로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과 걱정을 끼쳐드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중년이 되어 제가 자식을 둔 나임에도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립니다. 걱정거리 아들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없었다면 예수 제대로 믿었겠습니까?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걱정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무릎 꿇는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그 진리를 더 많이 깨달은 것 아닙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자식이니, 무자식이 상팔자니, 자식이 원수니 하지만 못난 자식 때문에 힘들어도 자식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눈물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님은 자식을, 그리고 자식은 어머니를 위해 흘린 눈물 때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 희생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외로움을 우리가 처한 처지에서 어찌할 바 몰라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아픔과 괴로움을 갚으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갚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고 도우시고 씻기시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찾아오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머니와 아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가르침이 한정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이 본문이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시초인 칼빈은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칼빈은 이 어머니가 우리를 태 속에 품고 낳고 가슴 속에서 우리를 기르고 마침내 우리가 가시적인 육체를 벗어 천사들처럼 될 때까지 그의 지킴과 지도 아래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생명으로 들어갈 다른 길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성장하듯 성도도 교회에게서 태어나며 성장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도를 교회를 통해 자라고 성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나 이민교회나 할 것 없이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내부적인 갈등, 외부적인 요인, 여러 어려움 때문에 마치 교회와 성도들은 광야에 내쫓겨 죽음을 앞둔 하갈과 자식처럼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죽겠다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생명수를 제공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앞에서 누구도 선뜻 문제를 해결하겠다 나서지 않고 수습방관하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담한 현실을 타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어린 이스마엘의 울음소리에 하나님이 어미 하가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소리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미국 땅에 수많은 이민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울음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어 이 땅의 교회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교회가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 하가를 굽어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녀의 간절하고 애통하는 울음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대신 교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교회, 그 속에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눈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를 지켜내고 키워내고 도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새 힘을 얻고 희망을 회복하는 페이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멀리서나마 여러분의 눈물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페이빌 장로교회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엘세바 광야에서 젊은 여성과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 나지 않는 울음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오니 하루빨리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페이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힘을 얻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는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고개 숙인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